그저께인 화요일은 일주일 중 물량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.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로 물건을 싣고 아파트의 갑질행이 규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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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아지며 겪는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?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로 물건을 싣고 정리하고 내려야 하니 이 과정에서 허리 무릎 다친 기사도 택배 기사도 정말 많습니다. 그저께인 화요일은 일주일 중 물량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. 이날 담당 기사는 4만 보를 걸었다고 합니다.